안녕하세요. 그래놨습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해남에 왔습니다. 해남은 지리적으로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태풍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안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창호 개체공사 시에는 제품의 선택과 제작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고정으로 내풍압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시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스카이란 장비를 이용해서 작업할 것입니다. 앞으로 튀어나와서 지붕이 있습니다. 이 지붕 위에 2층에 공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사다리 차를 대지 못하지요. 이럴 경우에는 이 스카이란 장비를 이용해서 기존의 창틀 제거한 것도 다 밑으로 하역을 하고 또한 새로운 창작과 창틀도 이 스카이란 장비를 이용해서 양중을 해서 시공이 들어가는 거죠. 네, 기존 창틀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렇게 폼이 있었죠. 이런 폼은 전체를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 나서 시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부에 지금 현재 수평을 잡는 모습이죠. 촘촘하니 벽돌도 받치고 나서 이렇게 잡는 모습입니다. 텅텅 비어있는 공간은 폼으로 1차적으로 충진을 해줘야 됩니다. 레이저 수직 수평기를 이용해서 창틀의 수직 수평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칼부럭을 깊이 넣어서 고정을 임팩트릴로 네, 이렇게요. 바로 이 부위는 보강심이 있습니다. 보강심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둥그런 부위는 둥그런 캡 있죠? 하얀 거. 이걸로 씌워준 거죠. 마감을 하는 겁니다. 창작을 안착할 때는 필히 보양제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먼저. 네, 이중창입니다. 폼 시공이 현재 1회차 되어 있죠? 자, 안쪽 깊숙하게 가보면은, 네, 보이죠? 이렇게요. 이게 현재 센터 부분의 공간입니다. 가운데 공간 빈 공간이 없도록 이렇게 1회차 충진을 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안쪽에 대지면 2회차 폼 충진하는 거죠. 이렇게. 네, 2회차 충진했습니다. 이렇게. 네, 이게 이제 3회차 충진된 모습이죠. 외부 쪽에서. 네, 이게 이제 외부 쪽에서 3회차 충진된 모습입니다. 여기 뒷발코니 부분이죠. 뒷발코니에 보면은 기존 창틀이 있습니다. 기존 창문이 있는데 이걸 철거하지 않고 바로 앞쪽에다가 하나 더 덧창을 대주는 겁니다. 혹시 천정 부위에 누수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게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이 부실한 부위에 실리콘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막아주고 나서 덮어주는 시공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 뒷발코니 상부분에 이렇게 촘촘히 잘 막아서 단열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천정까지. 네, 우리 고객님댁의 유리 사양은 22mm 복층 유리에 TPS 단열 감봉으로 현재 끼워져 있는 것으로 시공이 되어 있죠. 물론 단열성을 한층 강화시킨 노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노이 코팅된 부분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측정기인데 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색 불빛이 들어오게 되면 노이 코팅이 되어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지금 외부가 적벽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꼭 이 적벽돌 부분에도 붙이고 나서 코킹 작업이 들어가야지 선이 반듯하게 나오죠. 네, 이렇게 헤라질하죠. 헤라질하고 나서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게 되면 반지를 하면서 선이 반듯하게 나오죠. 네,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게 되면 선이 반듯하게 나오죠. 이렇게요. 네, 상단에 걸림칫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작이 창틀 레일에 10mm 이상 이렇게 걸려져야 됩니다. 내풍압성, 단열성, 기밀성, 섬밀성, 방음성까지 모든 걸 책임을 지죠. 이렇게요. 네, 지금 이제 문선 몰딩 마감 작업이죠. 네, 창틀을 새로 안착하고 나면은 틈새가 벌어진 부위는 이렇게 문선으로 몰딩으로 마감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창틀을 고정할 때 고정 철물의 간격도 촘촘한 간격으로 고정하면서 칼부럭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매립형으로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폼 시공 시 이중창은 3회에 걸쳐서 폼을 쏘아 창틀과 골조 사이 가운데에 공간이 없도록 하였죠. 마무리 실리콘 마감은 용도에 맞는 실리콘으로 최소 10mm 이상 들어가도록 쏘아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특히 오늘 현장은 외부에 적벽돌이 되어 있죠. 이 적벽돌로 되어 있는 부분은 꼭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실리콘 작업을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런 게 하나하나가 시공품질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그린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